안녕하세요, 야송입니다. 이 질문은 제가 직접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 직접 계신 여성분께서 대답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지금 입사 1년 차고요. 저랑은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제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명의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가 12명이면 더 늘 거야. 더 늘 거야. 네, 안녕하세요, 야송건설 구독자 이름 좀 바꿔주세요,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다들 이제 3월이라 며칠 받으셨을 텐데 많이 힘내세요. 우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할 거니까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퇴근이 좀 빠르셨네요. 아, 네, 오늘은 교육을 받느라고 정시간에 퇴근을 해서. 교육은 1년에 한 몇 번이나 들으세요?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한 번밖에 안 받아요? 1년에 한 번, 이틀 교육 받습니다. 너무 적은데? 정기적인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틀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교육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수시로 신청하면 되지만 현장 여건상 신청을 하면 눈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럼 혹시 거기도 뭐 멘토링 제도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입사하면 신입사원 때 멘토가 배정이 되는데 1년간만 멘토가 유지가 되고 뭐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뭐 보고서를 내야 한다는 미션을 주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네, 멘토가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멘토가 이제 현장에 있는 멘토인가요? 아니면 본사에 있는 사람인가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본사에 있는 인사팀 직원분을 멘토로 배정받았고 다른 동기들은 현장에 있는 현직 분들을 배정받은 경우도 있고 네,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기본적인 것부터. 지금 입사 동기들 중에 여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직무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건축직이니까요. 건축직의 비율만 따지자면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사무직 같은 경우는 네. 남녀 비율이 그래도 한 30% 정도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현장에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현장이 매우 커서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40분 조금 넘게 계시는데 여자 비율이 4명입니다. 건축직 여자는 저 하나고요. 네. 나머지에는 공무팀에 한 명, 관리팀에 한 명, 설계팀에 한 명. 있습니다. 저희랑 또 비슷한 수준으로 있네요. 네. 질문 또 드릴게. 지금 근무를 본사에서 하시다가 현장을 가신 건가요? 아니면 바로 현장을 가셔서 근무를 시작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현장을 발령을 받았고요. 네, 저희 지금 1년 가까이 현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회사에 지원을 하실 때 현장직으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걸로 지원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현장에 가라 이래서 가시게 된 거예요? 아니요, 저희는 특히 뭐 현장직을 따로 지원을 받는다던가 뭐 본사에서 일할 사람을 따로 지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직무별로, 그러니까 전공별로 뽑았었어요. 저희 같은 뭐 기계나 설비나 건축직들은 대부분 현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럼 현장에 가실 걸 아셨겠네요. 알고 왔죠, 알고. 다만 현장 이런 곳이란 걸 몰랐을 뿐이지 현장에 올 건 알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차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네. 아침에는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 차가 안 막히니까 아침엔 30분이고요. 오후 6시에 만약에 퇴근을 하면 1시간이 좀 넘게 걸리죠. 지금 뭐 숙소 생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자에게는 숙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원룸을 주거나 그랬는데 제가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남자 직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미 남자분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3개나 빌려놨어요. 네. 그래서 또 아파트를 하나 더 여직원들을 위해 빌리기에는 현장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커지니까 관리 부장님께서 그냥 알아서 출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교통비가 되게 많이 들 텐데 기름값은 지원해줘요. 기름값을 지원해줘요? 네.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죠. 출근은 몇 시까지 하세요? 7시에 업무 시작이라서 저는 6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퇴근 시간은 6시에서 6시 반 정도? 저 정해진 퇴근 시간은 5시 반이지만 빨리 하면 6시고요. 더 늦게 하면 뭐 끝이 없죠. 거의 12시간 정도를 현장에 계시는 거네요. 늘 기본 12시간 현장에 상주하고요. 네. 예를 들어 야근을 하면 뭐 7시, 8시까지 일을 하게 된다면
13시간? 혹시 그 출근을 하실 때 그러면은 현장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집에서 밥을 드시고 오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현장에서 먹고 있습니다. 좋은 현장이죠? 모든 식사를 제공하는. 네, 현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는데 나는 이게 정말 힘들다. 그런 게 있을까요?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하시죠. 네.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저 자신을 많이 포기하게 된다는 거. 몇 시쯤 네. 일어나시는데요? 지금은 5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만에 준비하고 6시에 출근을 하는데요. 초창기만 해도 5시에 일어나서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예쁜 옷도 입고 회사 가서 옷 갈아입고 일하고 다시 옷 갈아입고 퇴근했었는데 요즘은 모든 걸 내려놓고 네 등산복을 입고 출근하고 있어요. 역시 현장에서 제일 편한 건 등산복이죠. 제일 따뜻하고 제일 시원합니다. 사실 이게 등산복 입고 출퇴근하는 게 편하긴 한데 뭐 끝나고 약속 같은 거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차에 사복을 싣고 갑니다. 친구들 만날 때 입은 옷을 미리 챙겨가서 회사가 끝나면 다시 환복을 하고 네, 친구를 만나러 가죠. 화장도 딱 하고 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현장에서 끝난 거 바로 씻을 때가 또 없잖아요. 네. 그냥 옷만 갈아입고. 그렇죠. 옷만 갈아입고 화장만 다시 하고, 네. 머리는 최대한 빗고 깔끔하게 네. 묶고 다시. 앉아 못 쓰니까 맨날 눌리는데. 그렇죠. 네. 바지에 막 흙먼지 묻고 막 이런 상태에서. 사실 저 끝나고 회식 같은 거 하면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맞아요. 좀 바로 가서 씻고 싶은데 머리 눌리고 막 옷에 먼지 묻고 이런 상태로 다 고깃집 가가지고 술 마시고 하는 게 네.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했는데 다 건설 사람들이었어. 혹시 또 다른 또 불편한 점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현장은 야외에서 하는 일이 많으니까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네. 네 여름엔 뜨거운 땡볕이 있고요, 겨울엔 찬바람이 붑니다. 그렇게 되면 햇볕을 계속 맞으니까 네 피부도 상하고요, 머릿결이 타기 시작하면서 겨울이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요, 네 손등도 갈라지고요. 네 여름엔 콧등이 막 타요. 선크림 잘 안 바르면 네 그 안전모 라인이 생기고요, 손목에는 네, 팔토시 라인도 생기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데도 그래도 타더라고요. 여름에 건설 회사 동기들 만나면 다들 반팔 라인 갖고 네. 있고. 아, 그러고 보니까 학교 다닐 때 머릿결이 저러지 않았는데. 네, 현장에 다니면 머리를 계속 자를 수밖에 없게 돼요. 끝이 이제 특히 많이 통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 이게 또 그냥 날씨의 영향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추위도 안 타고 더위도 안 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는 뭐 시멘트 가루 계속 날리고요, 호흡기가 날리고 네 매연도 계속 막 이렇게 마셔야 되기 때문에 네, 더운 여름에 햇볕 쨍쨍한데 네 지하에 가면 시멘트 가루 있고 네 또 지상에서는 막 흙먼지 날리고 있으면 진짜 내 숨도 쉬기 힘들기 때문에 좀 현장에 가시는 분들은 각오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꼭 항상 현장 갔다 와서 씻으면은 이제 면봉으로 귀를 펴면 그렇게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때 겨울에 코를 풀면 까만 콧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구나. 안 그래도 어머니가 막 미세먼지 같은 거 많다고 조심하라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먼지들이 더 심한데.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네,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을 보고 네. 쟤는 하루 종일 매연을 마시니까 힘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제가 옆에서 듣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 이건 좀 이제 좀 민감할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현장 내 성희롱 같은 게 있을까? 대놓고 성희롱은 못하죠. 대놓고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기분 나쁜 언행은 네 많아요. 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같은 회사 동료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다이어트에 관련된 얘기? 네, 과자 먹으면 과자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안 먹으면 일을 덜해서 안 먹는다고 하고 살이 조금 찐 것 같으면 뭐 다이어트 안 하냐고 물어보고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외국인 작업자 같은 경우는 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제가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웃으면서 막 말을 해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냥 한국인 작업 반장님들 같은 경우 협력업체 뭐 소장님들 같은 경우는 네. 여자가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라는 말을 왜 여자가 와서 가? 이런 식이 아니라 좋게는 그냥 걱정하시면서 여자가 힘들겠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가끔은 성차별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현장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떤 협력업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사진 붙여놓고 그런 데도 있긴 하거든요. 아, 다행히 네 제가 아직 그런 건 못 봤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트럭 기사도 그런 거 막 유리창에 붙여놓고 그래요. 아,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네 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성희롱은 요새 진짜 별로 없어요. 큰일 나죠 요즘에. 아, 그럼 반대로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좀 여하고도 그냥 거의 전우처럼 표하게 대했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는 좀 다르니까 네. 오히려 다른 직원들이 좀 불편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아 느껴지죠. 예를 들면 똑같이 일을 잘못하더라도 네, 그 뭐 사수분이 아니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저한테는 큰 소리를 못 내세요. 크게 혼내면 혹시나 뭐 뭘 걱정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네, 혹시나 제가 뭐 힘들다고 할까봐 아니면 뭐 울어버릴까봐 뭐 그런 게 아무래도 여자를 대해본 적이 별로 없으시니까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저한테는 크게 막 혼을 내신다거나 욕을 하신다거나 큰 소리를 내신 적도 별로 없고요. 네네. 뭐 술 같은 것도 회식 자리에서 남자 기사한테는 그냥 막 마시라고 강요도 많이 하고 편하니까. 근데 여자인 저한테는 제가 조금 저 오늘은 조금만 마실게요 라고 말을 하면 아예 술을 막 주지도 못하시고 근데 배려도 가끔은 내가 이 무리에 끼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상대방이 너무 불편해하니까 그렇게는 또 생각을 못해봤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회사 조직 구조가 여성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직장인으로서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사실 약간 불만스럽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장점 같은 건 있나요? 장점이요? 장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예요. 옷을 네. 편하게 입고 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네, 어떤 회사는 뭐 요즘에 많이 캐주얼화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네. 뭐 청바지 입고 가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현장은 청바지 입고 가도 아무 상관 없고요. 네. 맞아요. 저희 현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이긴 하지만 아예 청바지를 입고 오라고 하기도 했었어요. 뭐 저 휴가 갔다 올 때 청바지 사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원래 청바지가 작업자 슬프다. 일단은 복장을 편하게 입을 수 있다. 나를 내려놔도 된다. 네. 제가 내려놓고 뭐 화장을 하고 뭐 안 하고 가도 뭐라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니까. 맞아요. 네. 회사에서 사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도 수염 막 며칠씩 안 깎고 와도 아무도 터치 안 하거든요. 그냥 일이 힘든가 보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보니까 기사로 뭐 삼성물산에서 최초로 여성 소장분이 나와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소장까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혹시 현장에서 아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게 불편하다 못 얘기했던 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건설 현장을 오게 될 여성 기사분들한테 아 이런 건 얘기해주고 싶다 이런 건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 일단 여성분들이라고 못할 업무는 하나도 없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물론 육체적으로는 남자들보다 훨씬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무거운 짐을 날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많이 걸어야 돼요. 계단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그쵸. 네, 넓은 대지를 계속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런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건 있지만 절대 뭐 남자보다 못할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또 담담해져야 되는 부분이 남자 화장실에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남자 화장실이요? 네. 어떤 부분에 익숙해져야 되나요? 이게 현수항에 여자 직원들이 별로 없다 보니 네, 남자를 위한 화장실이 훨씬 많아요. 곳곳에, 현장 곳곳에 간이소변기도 있고요. 네. 그냥 현장 구석구석에 남자 화장실 컨테이너가 있고요. 사무실 안에도 남자 화장실이 훨씬 더 칸이 넓죠. 크고. 아, 네네. 네, 그러다 보니 네, 여름에는 냄새가 나니까 문을 항상 열어둬요. 남자 화장실은. 네, 그럼 수시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어요. 네, 수시로 볼 수 있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네, 이제는 담담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 저도 참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같은 남자끼리도 싫은데 냄새도 특히 여름에 진짜 네, 그렇죠. 그냥 구석은 가지 않는 게 좋아요. 구석을 가면 늘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구석에 작업자분이 벽을 보고 서 있다 싶으면 그냥 눈치껏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 100%다 그렇죠. 혹시 구석에서 쪼그려 앉아 계신 분? 아니, 저희 팀 중에 그걸 본 사람이 있거든요. 이제 아마 그 작업자는 중국분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아파트 피트 보면은 이제 문 열고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점검하러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후다닥 거리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아직 김이 나는 거예요. 휴지가 없었다라는 게 닦지도 못하고 도망가셨구나. 아 다행히 제가 아직 앉아 계신 분은 못 봐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네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사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더 많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수첩에 보니까 네. 빽빽하게 적어보셨어요. 반도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 말씀 잘하시고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좀 현장이라는 상황을 좀 아시고 또 어떻게 어떤 일을 겪으실지랑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미리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의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안녕. 내일 3일절인데 뭐해? 그럼 뭘 물어봐 출근하지. 난 아직 출근하지는 3일절이 뭐야? 그런 게 어딨어.